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심지어 악단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옥토버페스트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대 독일 맥주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후쿠오카에서 개최됩니다. 이 독일 맥주와 독일 요리를 음미해 볼 수 있고요. 대형 텐트 안에서는 악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럼 보고 즐기고 맛보는 일석삼조 일본 여행 출발해 볼까요? 북쪽 항구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2단계와 3단계를 보입니다. 멀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마도 여행은 히타카츠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3척, 낮에 1척이 움직이고요. 소요 시간은 70분에서 100분 사이입니다. 역시나 뱃멀미 지수는 나쁨입니다. 울렁이는 속을 다스려주는 매실차를 준비해 주시고요. 깨끗한 솔잎과 알로에를 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마도는 구름이 조금 끼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고요. 낮에는 19도를 웃돌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독일의 맛과 흥을 느낄 수 있는 후쿠오카입니다. 오전 7시경 비트로가 여행의 시작을 책임지고요. 밤 10시경 요카멜리아호가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손가락으로도 멀미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목 뒤쪽 움푹 들어간 곳과 관자놀이를 각각 15초씩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후쿠오카 날씨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종일 맑은 가운데 한낮에 22도까지 오르고요. 가벼운 남실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